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미국은 일단 노동절을 맞아가지고 이번 주첫 거래일 휴장을 했고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은 연준의 굳은 금리 인상의 의지,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좋지 않은 전망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주는 좀 하락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중요한 이슈들 상당히 많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1일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도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자들을 포함해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킬 8월의 CPI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하루 쉬어가는 동안 앞으로 어떤 전략들 취해야 될지 오늘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 그외 이슈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 휴장을 했고요.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뉴욕 증시가 연내 회복 가능하지만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연말까지 21.5%를 반등해야 하락분을 만회하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34.7%입니다. 지금 4개월간 S&P 500의 뭐 21.5%를 뭐 넘었던 해는 2.6%에 좀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는 높을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PEC 플러스에서는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합의했는데요. 최근 유가 하락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란의 석유 공급량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복원이 될 시에는 하루 100만 배럴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달러 강세로 미국 인의 상대적인 소비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은 미국 소비자들의 상대적 구매력이 이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강세는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금 촉발시키지만은 반대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품 가격은 좀 낮아져서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먼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부터 좀 볼게요. 뉴욕 증시가 연내 회복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말에 대한 반등 어떻게 보는 시각인가요? 뭐 지금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21.5%를 상승해야지 정고점에 다다르는데 지금 여태까지 4개월간에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2.6%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은 뭐 결국에는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지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전까지 좀 어떤 시각 가지시나요? 저도 뭐 연말에는 지금보다 좀 높지 않을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뭐 뷰는 계속 뭐 그날그날 데일리로 나와서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네.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6월에 저점이 좀 있었는데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또 함께 주셨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3주 연속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 가능한 구간일까요? 가능한 구간인데 그게 이제 뭐 완전히 바닥을 쳤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지선이 조금 확보가 되는 모양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어떤 차트로 볼까요? 일단은 뭐 S&P 500 차트로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지금 3,924로 뭐 저번 주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맞아요. 결국엔 단기적인 지지선은 한 3,800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오늘서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네. 지지선을 좀 구축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3,800 중반 정도에서 단기적인 지지선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가 쪽으로 해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1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합의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생산량을 이전에 이제 합의했던 수준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가를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인가요? 하루 소비량의 한 0.1%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미미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유가가 오페크 플러스는 지금 상황에서 더 밑으로 빠지는 걸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지금보다 유가가 뭐 굉장히 높게 뭐 $120, $130 가는 것도 솔직히 원하지는 않아요. 아, 네. 지금 한 $100에서 뭐 $90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래서 조절을 좀 하면서 네. 이렇게 감산 합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WTI 기준으로는 $90 선 아래쪽에서 계속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좀 박스권 전망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정도에서 하단은 지금 정도 뭐 상단은 $90 후반 조금 더 가면 $100 초반까지 잠시 네.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80 선 후반에서 $90 선 후반 요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도 G7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뭐 러시아가 뭐 많은 원유를 즉 석유를 수출을 하고 있지만 네. 오페크의 뭐 영향력에 비하지는 이제 못하는데 물론 러시아산 석유는 유럽 지역에서는 막강한 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역시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만 좀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소식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의 이슈가 강달러 기조잖아요. 네. 이렇게 달러가 굉장히 강한데 미국인의 뭐 상대적인 소비력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좋은 소식 아닌가요? 미국만 보세요? 좋죠. 그쵸? 미국만 네. 좋고 다른 나라에게는 안 좋고 뭐 지금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에 조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맞아요.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생각보다 좀 페이스가 너무 빠른데 예전에 과거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네. 전 세계에 수출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강달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힘겨운 구간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그러니까 미국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자금 유입이 그쪽으로 더 되고 있어요. 아. 다른 나라들한테는 자금이 좀 빠지고 있고 미국한테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국내 시장도 이 강달러 기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좀 봤을 때 미국의 수출 기업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나요? 대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로 지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70%를 이제 소비로 이제 GDP를 지탱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일부 기업들은 당연히 뭐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나 애플이나 뭐 MS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은 네. 주가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돈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니까 좀 하방 경직성은 더 가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도 강달러 기조가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이제 베이지북도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뭐 특별한 시장에서 여태까지 연준 위원들 뭐 저기 연방은행 총재지요. 네. 총재들 발언하고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살짝 눈을 돌려보면 지금 물가 위기가 좀 상당히 심각한 모습이더라고요. 이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유럽 쪽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좀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유럽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어요. 네. 이미 뭐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고 있고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네. 뭐 그거는 뭐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75BP 인상이 뭐 거의 뭐 99% 정도로 좀 네, 보고 있고요. 맞아요. 네. 특히 영국 쪽
쪽에서는 지금 미주어증권하고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서 이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370원 돌파하고 생각보다 속도가 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네. 어제 좀 당황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4분기까지 달러 강세 계속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정도 속도면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일단 뭐 1400원까지는 시장에서는 네. 다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한국은행 측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레벨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구두 개입만 맞아요. 그냥 하고 네. 있는 수준이고, 1400원 만약에 50원 넘고 1500원 근처로 가지 않으면은 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환율이 더 높아지면 외환 보유고가 네. 지금 8월 달에도 약 20억 달러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외환 보유고의 축소액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연히 여기에는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거드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긴장감은 좀 놓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환율이 거의 10원 단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꽤 들어오던데 이게 고환율로 실적 기대감이 커진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을 다 팔고는 있지만 네. 뭐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팔고 있지만 그나마 뭐 자동차 쪽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이쪽밖에 상승할 거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뭐 외국인들의 투자 방법은 역발상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좋은 게 좋다 아니면 나쁜 게 나쁘다 뭐 그냥 현 시점을 가장 좀 잘 받아들이고 있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쪽으로의 매수는 뭐 어떻게 본다면 고육지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 이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현대차가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오르는지 모호했었는데 확실히 좀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어제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2400선을 지키긴 했는데 장중에 또 이탈이 나왔어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저번 주서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하단은 2370에서 80까지는 좀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빠지는 과정이라고 빠질 것이라고 저번 주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냥 그런 과정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주까지는 조금 변동성도 있고 횡보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루 좀 쉬어가면서 오늘의 방향성을 일단은 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는 오후장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압박이 좀 높아져 가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차별화된 종목의 흐름들, 방금 현대차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집중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